지금 다낭에는 유명한 콩카페가 있지요. 하나가 한강 바로 앞에 있는 거고, 지금 두 번째 게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, 지금 저 정면에 금은방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한시장이거든요. 네, 저 한시장에서 아주만 오시면은 이렇게 콩카페가 있어요. 네, 여기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아요. 네, 한강 앞에는 뭐 한국 사람들 바글바글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1층, 2층, 3층까지 다 콩카페로 쓰나봐요. 자, 고요를 따라서 콩카페로 가는데, 아, 2층. 아, 고요는 2층으로 가네요. 1층 가서 2층에도 주문하는 데가 있나? 뭐 있겠죠? 아, 아니면 여기 웨이터가 직접 와서 주문을 받나봐요. 약간 인테리어가 그, 왜 그 전쟁 같은 거 아니면 군인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좀 다른 뭐 다른 도시에도 콩카페가 꽤 있거든요. 네, 그런데보다 다낭 여기 새로 오픈한 콩카페는 되게 뭐랄까요, 뭐 신구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,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. 아무튼 이렇게 있고, 좀 옛날 뭐 학교 그런 나무 창틀 같죠. 그리고 여기 바깥자리도 이렇게 있고요. 아무튼 나 2층에서 이렇게 1층을 또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뻥 뚫어져 있네요. 자, 일단 2층에서는 주문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, 이게 제가 직접 주문하는 게 아니라 웨이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자리에 앉아서 네, 웨이터한테 주문을 한번 해보죠 뭐. 자, 요 자리 여기 일하시는 네, 분이 메뉴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. 메뉴도 좀 특이하죠? 네.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커피 어딨어요? 코코넛 커피가 안 보이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. 코코넛 커피? 그렇지. 아, 코코넛 커피는 좀 뒤로 가야 되나 봐요. 아, 코코넛 커피는 여기 있고요. 45K 45,000동이네. 아, 45,000동이면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두 배 이상이에요. 뭐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2,200원 정도 하니까. 네. 아무튼 네,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죠. 자, 잠깐 좀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꼬요랑 잠깐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또 꼬요 차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. 자기가 좀 실내가 좀 어두워서 잘 찍히지는 않는데, 네, 이게 바로 그렇게 한국분들이 네, 콩카페 와서 찾는다는 코코넛 커피예요. 네. 이렇게 생겼어요. 맛이나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아, 옆에 거는 이거는 카카오 커피예요.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은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니까 왜 남들 먹는 거 다 먹잖아요. 그래서 이게 코코넛 커피인데, 이 카카오 커피는 역시 네, 우리 현지인인 꼬요가 시킨 거예요. 저러고 멍 때리고 있어요, 꼬요는. 네. 그래서 이거는 꾸요 거고 이거는 제 거예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이거는 커피에 그 코코넛, 그 코코넛 바다 코코넛이랑 과자 혹시 아시나요? 네, 그 과자를 완전히 잘게 갈아서 즙을 내갖고 넣어놓은 그런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이게 45,000동. 네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,200원, 300원 정도 하죠. 자, 그러면 또 여기서 네, 시간이나 좀 보내면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, 근데 에어컨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. 2층, 3층에 오시면은 이렇게 발코니도 있어요. 네. 저기 뒤쪽에 한시장 보이죠? 네. 꾸요도 보이죠? 와, 여기 1층이고요. 여기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와서 앉았던 자리도 있고 이렇게.